근데 이웃은 허리끈 없어도 입을만 한데?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 허리끈이 포인트인데. 아, 이 허리끈 때문에 산 거란 말이에요. 게다가 어머! 어머! 우리 아가 얼굴이 이게 뭐야 이게 그렇게 써가지고 이게 뭐예요 아저씨? 아, 이거 좀 물이 들었네요. 그런데 이거 세탁할 때 쓰는 화학약품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뭐라고요? 아, 진짜 그걸 말이라고 해요? 사람 그렇게 안 봤더니 이건 못 쓰겠네? 아이, 아줌마. 그럴 수도 있는 일인데 너무 막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줌마? 이것 봐요, 아저씨. 내가 진짜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 아저씨가 일방적으로 가게 문 닫아서 원피스 제때 못 입은 거에 대한 손해배상이랑 코트값, 블라우스값까지 전부 물어내요! 물어내긴 뭘 물어내. 원피스는 멀쩡하고 코트끈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랐고 블라우스는 내 잘못이 아닌데. 좋게 좋게 말하니까 못 알았는다 이거죠? 법대로요, 법대로! 담비 언니! 도와줘요! 세탁소에서 벌어진 분쟁, 과연 어디까지 배상받을 수 있을까? 담비 언니를! 도와주셔야겠어요! 담비 언니를 불렀습니다. 네. 아, 근데 이거 꼭, 꽃미나. 그분은 뭐 매주 개업을 합니까? 사업자 이렇게 많아요? 그분이 문제예요. 근데 이번 경우 같은 경우는 다 배상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최 변호사님, 담비 언니, 어떠세요, 이거? 네, 지금 지원 씨가 요구하고 있는 손해배상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약속 날짜를 지키지 않은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벨트를 잃어버린 것, 세 번째는 변색된 것을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뭐 일단 잃어버린 거나 망가진 거 이런 건 당연히 배상을 해야죠. 세탁소가 왜 있는 거예요? 세탁소가 그런 거 하라고 있는 건데. 근데 그 날짜 못 맞춘 거는 사실 사람 하다 보면은 하루 이틀 늦을 수도 있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랬다고 써있기도 하고. 사실 뭐 지원 씨도 좀 안타깝긴 하지만 처음에 아저씨 이거 코트 벨트 있고요. 이게 확인을 안 했고 확인을 안 시켜줬기 때문에 좀 못 받을 것 같긴 해요.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세 가지 다 손해배상을 받을 그렇습니까? 아니 그러면 날짜 어긴 것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세탁업 표준 약관에 따르면 약속 날짜를 지키지 않아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했다 이 경우에는 세탁업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원 씨가 벨트가 그 확인을 안 해줬잖아요. 처음부터 있다고 뭐 얘기 안 한 건데 그때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세탁물을 맡길 때는 인수증을 교부할 의무가 있는데요. 꽃미나 사장님 같은 경우는 인수증을 교부하지 않았죠. 인수증을 교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책임은 세탁업자에게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세탁업자가 벨트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확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네, 인수증이 없었다고 하는 것에는 세탁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소용이 없는 거네요? 네. 가끔 얘기 하나 들어보니까 인수증이라는 게 나오는데 보통은 이렇게 여러 개 한꺼번에 맡기고 그러니까 잘 안 받거든요. 중요한가 봐요. 인수증은 세탁소 업주와 고객이 모두 중요합니다. 혹시 생길지 모르는 뭐 분실이나 또는 훼손을 미연에 방지하기 때문에 네. 인수증을 쓸 때는 옷의 상태, 종류, 인수일을 꼼꼼하게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탁물을 인수한 이후에 6개월이 지나면 배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탁물을 찾을 때 주인과 함께 뭐 옷의 종류 이런 것들을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주변에서 세탁소와 관련된 분쟁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원칙들이 있으니까 좀 미리미리 챙겨두시고 인수증 잘 챙겨두시면 이런 분쟁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12월도 갔다. 이제 12월이네. 20대 마지막 겨울이 우울한 영민. 고모! 한비야! 왜? 있잖아, 고모. 크리스마스 때 산타 할아버지 진짜 와? 어? 우리 한비가 한 번, 또 두 번, 세 번? 너무 많이 울었다. 이렇게 많이 울면 산타 할아버지가 안 오신대. 고모, 조용히 해. 산타 할아버지가 늦으면 어떡해. 우리 한비 선물 뭐 갖고 싶은데? 인형.
이렇게 머리 길고 예쁘게 생긴 인형이.